오케이, 민준이 DE의 이후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 시작하겠습니다. This. This. 오케이, 그 다음? Family. Family. F-A-M-I-L-Y. 오케이. Cute. Cute. C-U-T-E. 오케이. Big. Big은 그냥 큰이고. Very. Big. Big. 그 다음? Very kind. Very kind. Brian's. Brian 하고 apostrophe s. Brian's. 똑같이. Cindy's. Okay. 그래서 뭐 이런 말들 이거나 이거나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누구의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누구의 영어로 누구의는 whose입니다. 됐습니까? 네. Who는 누구고요. Who's는 누구의란 질문이에요. 자,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하는 표현이네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라고 소개하죠. This is my family. Okay. 그다음.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그렇죠? This is my father.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 this is로 표현, 아, 소개하고요. He is cute. He is cute. He is cute. Cute는 무슨 뜻이에요? 귀여운. 그러면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서 하다 시처럼 만들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귀엽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he? How is he? 맞는데 그거 말고 그는 귀엽니? 그는 어떤 니 말고 그는 귀엽니? Is he cute? 그렇죠. Is he cute? 하면 되죠. 그는 귀엽지 않다는 He is not cute. 그런 거 어디서 배웠죠. 계속해서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Okay, 그 다음.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Is he very kind? Okay. 계속해서.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고 하는데요. 뭐라고 물으면 되죠? 그냥 누구의 고향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ose cat is she? 요렇게 같이 간다 했죠? 오케이. Whose cat is she? 입니다. 걔 누구 고향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se cat is she? 그렇죠. Whose만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요. 누구의 고양이가 같이 갑니다. Whose cat? 한 다음에 she is는 묻는 말인 is she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의 고양이니? Whose cat is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is Cindy's mother. Cindy's mother. Mother 어떻게 써요? M-A-M-O? T-H-E-R. 오케이. 가만 보니까 mother 스펠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She is Cindy's moth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ose mother is she? 누구의 엄마니 그녀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mother를 모르고 있네요. 여기는 다 했는데. 그래서 민준이 오늘 수업 후기 피드백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